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골라라. 뭐, 저쪽, Can you give me more information, please? 뭐 이거 있네요. 그 다음에, She has written a lot of books, but I have only read죠. Have plus PP죠. Have only read more of them.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지금 얘기하고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얘기한 거죠, 전체적으로? 나한테 뭘좀줄수 있겠니? 정보를 좀줄수 있겠니? 라고 상대방한테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니까, 그렇죠? 이거니까. 이거 왜 따지는지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 any 또는 some이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게 권유하는 겁니까? 진짜 묻는 거죠? 그래서 can you give me any information please겠죠. 정보를 좀줄수 있으십니까? 이런 말이겠죠. 그다음에 she has written a lot of books. has plus pp네요. 그녀는 많은 책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써왔다라는 현재 완료적으로 뭐 이런 표현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책을 썼는데 but I have only read. 그러나 나는 오직 읽었다. 뭐 some of them 또는 뭐 a few of them. 또 모두 들어갈 수 있죠? 또 모두 들어갈 수 있죠? only가 있으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나는 오직 그녀가 지금까지 많은 책을 썼대잖아. 그녀가 지금까지 많은 책을 썼는데, 그러나라는 말이 여기 보이죠? 그러나.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직 읽었다. 그러면, 몇 권만을 읽었다라는 얘기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only few of them입니까? 뭐 할래? A few of them. Only a few. Only a few. Only a few란 표현이 있어. Only a few. Only a few는 뭐하고 똑같다? Only a few는 few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Can you give me any information, please? Can you give me Some information, please. 그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입니까? 응? 4번입니까? 응? 5번이에요? 왜 5번입니까? 이거 썸입니까? 왜 썸입니까? 그렇죠. 지금 상대방에게 나한테 뭘 해달라고? 그렇죠. 정보를 좀 달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죠. 진짜 줄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한 게 아니고 뭡니까? 제발 좀 정보를 달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Can you give me some information, please? 제발 나한테 정보를 좀 줘. 진짜 궁금한 게 아니고, 당연히 나에게 뭘줄 거라고 기대하고, 정보를 줄 거라고 기대하고 묻는 표현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ly a few라는 표현이 있어요. only a few. 오직 몇 권만을 읽어봤다. only a few. 붙여서 익혀주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올바른 걸 고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I want some 뭐 1번 맞습니까? I want some I want 그러면 아, 틀렸어? 아니요. 그러면 명이나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틀렸습니다.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은 이 형용사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뒤로 가야 되죠.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해야 되죠. 그 다음에 He saw strange someone in the town.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오케이. 그럼 지구 나 어떻게 고쳐야 돼? He saw someone. 그렇죠. She saw someone strange in the town.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낯선 사람을 동네에서 보았다 할 때,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거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차가운 어떤 거, something cold. 낯선 어떤 사람, someone strange. 똑같은 거죠. 그러면, did you find anything interesting 해야 되겠죠. Did you find anything interesting? 너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냐? 라고 묻는 거죠. And interesting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young is interested in fashion. The young is interested in fashion. 맞아요? 틀렸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죠? 어? 그렇죠. R 고쳐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The young은 뭐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지, young people이죠. 그렇죠? young people은, people은 복수형이니까 they죠, they. They are interested in fashion 이라고 해줘. 젊은이들은 패션에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we helped a lot of the poor. 맞습니까? 그렇죠. 틀렸습니까? we help, 우린 도왔죠? 많은 가난한 the poor가 poor people이죠. we helped a lot of poor people 하고 똑같은 뜻이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니까. 5번이 맞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각각 무엇이 왜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3번. 다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Someth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Sometime in the middle of night, Lisa. 일단, walk up 됩니까? Walk up him 됩니까? 안 되고, walk Tom up 되겠고. Walk her son up 되겠고, walk up her daughter 되겠고. 그쵸? 그렇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동사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중간에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1번 같은 게 walk her up 하면 맞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얘 탐은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힘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 명사가 목적어죠. 그러니까 walk Tom up 해도 되고, walk up Tom 해도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her son도 마찬가지 대명사를 안 바꿨으니까 얘하고 똑같이 보면 되겠죠. walk her son up 해도 되고, walk up her son 해도 되고, 이건 둘다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뒤로 가도 둘다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 her daughter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가도 되겠죠. her son 대명사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그렇죠. 힘으로 바꿔 쓸수 있고, her daughter,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her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her로 안 바꿨기 때문에, 어디 가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힘으로 안 바꿨기 때문에, 어디 가도 상관없는 그런 상태죠. 네, 그래서, 이어 동사의 문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문제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information은, 뭐, 여기에 some이냐, any냐 물어봤고, 이거 물으니까 당연히 any다라고 잘못, 선택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에게 당연히 아 나한테 좀뭐좀뭐좀 정보 좀 줘. 나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뭐 대비를 못 하겠어. 당연히 상대방에게 yes라는 대답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any가 아니고 some이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책을 많이 썼는데 그녀가 책을 많이 썼는데 내가 읽어본 거는 뭐 고작 몇 권밖에 안 된다는 걸할때 only a few라는 표현이 있다. only a few 뒤에는 복수명 a few니까 복수명사가 오겠죠.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이 something에 대한 것이 주가 되었죠. 주, 뭐 섞여 있는데요. something이나 nothing, anything 같은 것들이 형용사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문법과, 그 다음에 the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섞어서 이렇게 문제로 내놨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어 동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 그 다음 계속해서. Your English is very correct. 너의 영어가 어떻대요? 매우 정확하대죠. 그렇죠? You make, 그럼 당연히 you make few mistakes죠. 그러면 you make few mistakes를 기태야 해석해줘. 오케이. 아직 약속이 형성이 덜 됐죠.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few 안에 뭐 있다? not이 들어있으니까 그 느낌을 살려서 너는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케이, few하고 똑같이 not 들어있는 건 little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little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mistake는 셀수 있는 명사죠. 넌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구나. You make few mistakes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면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뭐를 묻고 있느냐? 일단 이게 countable noun이냐, uncountable noun이냐라는 거. 셀수 있는 명사냐, 셀수 없는 명사에 따라서 little이 올 것이냐, few가 올 것이냐를 따졌을 때 이런 건 절대 올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 너의 영어가 매우 정확하니까 너는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 부정적인,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려면 남아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오케이. 뭐 some은 여기에서 some의 의미는 뭐하고 똑같다? a few하고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로 못 들어가겠죠. 내용 파악 능력과 그 다음에 문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 little이냐 few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I'm not busy today. 나 오늘 바쁘지 않대죠. I'm free today. 그래서 I don't have
있고 나 바쁘지 않아 I don't have more work to do 그러면 나는 여기 not이 들어있죠 그렇죠 나는 할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니까 I don't have 자 work가 무슨 뜻일 때는 일이라는 뜻일 때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렇죠 homeworks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숙제들 이렇게 얘기합니까 work가 일이라는 뜻일 때 쓸 수 없죠 그렇죠 쓸 수 없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탈락하는 녀석들이 보이죠 그렇습니까 절대 못 들어간 애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 파악 능력 내가 오늘 안 바쁘다고 했으니까 I don't have죠 I don't have 무슨 work겠어 I don't have much work to do죠 그렇죠 할 일이 많지 않다니까 I don't have much work to do 나는 할 일이 많지 않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무슨 능력과 내용 파악 능력과 문법적인 거 두 가지를 동시에 묶고 있죠 work가 일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many나 a few 같은 애들은 넣을 수가 없다 할 일이 많 그 다음에 내용 난 오늘 바쁘지 않다라 그랬으니까 나는 할 일이 많지는 않다겠죠 I don't have much work to do I don't have much work to do 할 일이 많지는 않다라는 표현이니까 much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더 young 뭐 이건 뭐 그거네요 young people young people은 당연히 더 young으로 바꿨을 수도 있지만 자, take part in은 전번에도 얘기한 적 있죠. take part in, 그 다음에 the clean up campaign. take part in,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더라? 그렇죠. join in. 또, P로 시작하는 거. participate 붙여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fate in이라 했죠. take part in, join in, participate in. 전부 세 가지 다 뭐 하다? 참여하다, 참가하다라는 뜻으로서 알아두라 했죠. Take part in, join in, participate in. Take part in, join in, participate in. 그래서 뭐 젊은이들이 참가했다, the cleanup campaign, 뭐 청소하는 어떤 캠페인이겠죠. 청소 캠페인에 참가했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답변해서 I went out. To buy 뭐 우유 사려고 나갔단 얘기하고 있겠네요 우유를 사기 위하여 밖에 나갔다 but they didn't have 뭐 이거 가게 사람들이겠죠 가게 사람들은 안 갖고 있었다 여기에 not 있네요 in the shop 어디에 가게 갔더니 우유가 없었단 얘기죠 나는 우유를 사기 위해서 밖에 나갔는데 근데 가게 사람들은 전혀 가게에 우유를 갖고 있지 않았다니까 I went out to buy some 믿겠죠. I went out to buy something, but they didn't have any. 뒤에 생겼다면 any milk가 생겼을 수 있겠죠. Any milk in the shop. 가게에는 우유가 not any니까 they not any니까 no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they had no milk in the shop. 똑같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봅시다. 기태 몇 번? 기태 몇 번? 아, 틀린 거예요? 응. 반. 이순이하고 또. 삼순이하고. 일리하고 이. 또. 다? 네. 응, 수민이. 일순이 틀렸고. 또. 없고. 응. 명인은? 일리. 또. 어? 그냥 2번하고. 어. 또. 응. 삼순이. 삼순이하고 또. 2사 또 1순위하고 2번 어 그래 1순위하고 2번 왜 1순위 왜 틀렸어 1순위 틀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왜 틀렸는지 얘기하는 시간 이거는 이 질문에 2번을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X가 그래서 네가 고른 답은 뭔데? 2번을 골랐다. 오케이, 정반대되는 것만 골랐네. 그 다음, 또, 1순위 틀린 사람. 왜? 첫 번째. 아, N 있었다. 그래서 네가 고른 답은 몇 번? 2번 골랐다.
똑같은 거 골라도 되지. 예, 북입니다. 북. 리드라고 놀질 않아요. 예, 또 일수리 틀린 사람 있나? 어, 왜? 1순위 1번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니까 오케이,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2순위 틀린 사람 빨리 빨리 얘기합시다. 어, 봅시다. 어, 명의부터 얘기해볼까? 그래서 네가 고른 답은 몇 번인데? 1번을 골라버렸다. 오케이. 그래서 이 something code 되는 거 이제 알겠습니까? 또 기태는? 너는 그 문제 뒤에서도 계속 틀렸어. 어? 그냥 계속해서 3순위 틀린 친구? 어? 왜? 어. 폼은 앞에 3번을 했는데. 어. 워크 톰인줄알았어. 워크 톰밖에 안돼. 둘다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 그렇죠? 다음을 힘으로 바꿨을 때는 워킹 업 밖에 안되지만. 또 있나요? 네. 왜? 5번은 도어로는 허로 바꿨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도어로라는 명사가 있잖아. 4번하고 5번이 이제 이거 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겠어. 그러면 her son은 힘이고요. 그녀의 아들이니까 힘으로 바꿀 수 있죠. 힘일 때는 여기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야. walk him up 밖에 안 되는 거야. 하지만 her son 같은 경우는 walk up her son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 똑같은 이유로 5번도 walk up her daughter도 되고 walk her daughter up도 된단 말이야. 뭐 오해하고 있는 오해가 풀렸습니까 이제? 또 있나요? 그 다음에 1번 틀린 친구. 어, 왜? 저 이거 거꾸로 익히고 있었다. 오케이? 오해가 풀렸나요 이제? 또 있나요 다른 사람? 없나요? 어, 2번. 어, 왜? I don't have any work to do. 사실 any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의 의도상 그러니까 I'm not busy today. I don't have any work to do. 답을 두 개 고르라 그랬으면 much하고 any 될 수 있습니다. 근데 any가 들어가면 전혀 할 일이 없다는 뜻이고요. much가 들어가면 할 일이 많진 않아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많진 않아. 할 일이 많진 않아. 이런 그 내용상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I don't have much work to do가 내용상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 자네는 왜 틀렸어? 아, 너도 any? 뭐 자네는 any? 알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애니가 들어가도 안 되니까 내용상 자연스러운 건 I don't have much work to do. 그럼 3번 틀린 친구 왜? 밀크 그거 그냥 멋지다. 밀크는 멋지지. 응. 그렇죠. 밀크는 멋지지. 멋지 밀크지.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렇습니까? 따져봐야죠.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규칙들 있잖아요. 이건 뭐 게임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하겠습니다. 먼저 틀린 것들 먼저 볼까요? 어, 지훈이 5번. 지훈이 5번. 11번. 어, 그 다음에 철용이 8번. 또 밑에 5번. 또 7번. 7번. 8번. 8번. 15번. 어, 몇 번? 9번? 나보다는 10번. 11번. 11번 틀렸다. 알겠습니다. 6번은 다 맞았네.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거. We ask the waiter to bring.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ask, 전체적으로 ask A to do입니다. ask A to D의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ask A to do 하면 제발 ask를 여러분들 이제 좀 떼라 뭐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질문하다 물어보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고 지금 ask A to do는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요청한 겁니다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했다 누구한테 웨이터한테 뭐 해달라고 물 좀 갖다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어 some water겠죠. 그렇죠? some 말고 여기에는 없지만 또 넣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그렇죠. 어, 리들도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웨이터한테 물을 갖다 달라 그러면 물을 거의 갖다 주지 말라고 요청합니까? 물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겁니까? 갖다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상 안 되는, 문법상 되지만 내용상 안 되는 건 little과 그 다음에 any는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문법상은 가능하지만 내용상 안 되는 거고, 문법상으로도 안 되고 내용상으로도 안 되는 건 뭡니까? many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some과 little이 가능하겠죠. 얘는 두 가지, many는 절대 못 들어오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내용상 못 들어오는 거죠. 물을 약간 갖다 달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긍정문이죠. 나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애니가 못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문과 썸과 어웨이죠. 그래서 5번 틀린 친구 왜 틀렸나요? 뭐야? 왜 틀린 것 같아요? 뭐가 헷갈렸습니까? 그래서 자네의 답은? 1번하고 3번. 그러니까 얘는 내용상 안 되는 거죠. 얘를 넣으면 웨이터한테 물을 거의 가지고 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용상 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난 물 안 마신 사람이니까. 물을 거의 갖다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상 자연스럽지가 않죠, 매우. 됐습니까? 또, 전에는. 니를 그 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니가 고른다면 1번하고? 3번. 1번하고 3번. 5번. 5번까지 다 골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 내용 파악에서 자꾸 틀리는 경우가 있어. 내용 파악 자연스러운 걸 골라줘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묶고 있어. 문법상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문법상으로는 되는데 내용상 어색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문법상 틀리는 거는 안 고르는데 내용상 어색한 걸 자꾸 고르고 있고. 그다음 6번은 뭐 다들 받았으니까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Miss Miss always takes 뭐 some sugar겠네요. Some sugar 일단 되겠죠. Always take some sugar with a coffee. 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뭐 스미스 아줌마는 항상 약간의 설탕을 넣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매니는 절대 못 좋아하겠죠. 매니 슈가 어떻게 됐나. 머치를 넣으면 설탕을 많이 탄다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a little과 some은 내용상 둘 다 들어가도 같은 의미를 형성하겠죠. 약간의 설탕을 넣는다. 그 다음에 얘하고 또 같은 의미를 형성하겠죠. 설탕을 많이 넣어서 커피를 마신다라는 뜻이 되겠죠. 메뉴는 들어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5번하고 6번하고 정반대되는 거고요. 얘는 문법상 절대로 안 되는 거니까 메뉴를 다들 고르셨겠죠. 7번. He turned up the TV, he turned it up. 뭐 딱 봐도 분위기상 이어 동사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렇죠. He turned the TV off 해도 되는 건 알죠. 이것도 저 TV 꼭 뒤에만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 가도 된다고. My aunt called up her mother. 나의 고모, 이모, 숙모가 뭐 했대요? 나의 엄마를 불렀다. 이 말이죠. 불렀다. call up 하면 누구를 이렇게 오라고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를 지금 이렇게 바꿀 때 네 번째로 오는 거 여기다 쓰면 되겠죠. My aunt called, 안만 길어봤자 뭐, her called her up. 이렇게 되겠죠. 그럼 my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번째 올 말은 뭐? her. 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7번 틀린 친구. 응. 뭐야? My aunt called my mother up. My mother up. Why? 오케이. 요거 보기가 의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my mother를 뭐로 바꾸란 얘기야? 허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어, 이때는 마이를 골랐어? 예, 얘는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보기는. 됐습니까? My mother를 her로 바꾸라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럼 두 명밖에 없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8번. 뭐 칼질하기네요. 오케이. 어디에? 무엇을? 약간의 시럽을. 더 얹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넣어라는 거죠. 그렇죠? 넣어라. put 그 다음에 약간의 시럽 더. 자, 시럽은 그러면 셀 수가 있어 없어? 셀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a little more 시럽 되겠네요. a little more 시럽. few는 안 되죠, 문법상. 그 다음에 much more 시럽을 좀 이따 누가 해석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일단 내용은 안 되기 때문에 5번 답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에 put little more syrup, a little more syrup,
부정적이기 때문에 거의 넣지 말아라는 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여기 약간 더 넣어라 했으니까 긍정적이라야 되겠죠. 더 팬케이크. 그래, 답은 2번이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틀린, 아, 일단 이거 해석 좀 해주실 분. 주실 분. Much more syrup on the pancake. 이거 많이 넣어라. 이거 많이 넣어라. 이거 무슨 급이지? 이거 급이죠? 이거 뭐지? 무슨 뜻이지, 이거? 훨씬. 그렇죠. 이거, 이 머치는 무슨 뜻이야? 훨씬이죠, 훨씬. 동의하십니까? 비교급 고민은 머치의 뜻은 뭐다? 훨씬이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시럽을 팬케이크 위에 놓아라 뜻이 되는 거죠, 이건. 이 머치는, 이 머치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알죠? 그렇죠. 지겹죠, 이제. even, still, a lot, far. 훨씬이라는 뜻을 가진 것도 옛날에도 했었죠. 훨씬 더 많은 시럽을 넣어라. 오케이. 그래서 8번 틀린 친구 일단 왜 틀렸어? 가끔씩 리들과 퓨가 헷갈린다. 그럼 그걸 안 헷갈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걸까? 뭘 외울 건데? 시럽은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워러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가 없죠? 어, 그 다음 밑에는? 4번 몰랐다. 왜? 시럽 1개, 시럽 2개, 시럽 3개. 너 니네 집에 시럽 있지? 딸기 시럽 있지? 내일까지 몇 개인지 세려 갖고 와. 그러면 봉지를 세지 시럽을 세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뭐 물을 셀 때도 잔을 세는 거죠. A glass of water, two glasses of water. 네? 예, 빵 셀 수 있어 없어, 기태야? 빵은 왜 보스 빵 한 개 두 개 셀 수 있지. 근데 브레드란 단어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9번 틀린 친구 누구? 또 없나? 몇 틀린? 봅시다. We had a few snow last year.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렇죠? 명이나 이거 좀 올바르게 고쳐줘봐. 어. 'We had a little snow last year'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We had a little snow last year' 뭔 소리야, 그거? 그렇죠, 그 뜻이죠. 됐습니까? 우리는 작년에 거의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can introduce you to a few people. 맞아, 틀려요. 당연히 맞겠죠. 뭐 벌써 어색하고 곤란했으니까. 그렇죠? 이 a few 명인, 아니 명인 말고 기태야, a few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어. 그렇죠, some으로 바꿔 써도 되죠. 됐습니까? 나는 너를 몇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I can introduce you. 난 너한테 너를 소개시켜줄 수 있어. 누구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됐습니까? We met many people at the hotel. 우리는 뭐 호텔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many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그치? 명인이 저 눈빛 또 나왔다. 그쵸? 저기 화성에 어딘가 헤매고 있는. Sora has a lot of books next to her bed. Sora는 뭘 갖고 있다? 책을 많이 갖고 있대죠. 어디에? 그녀 침대 옆에. 그래서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당연히 many로 바꿔 쓸 수 있겠고. Sue ate. Sue가 먹었죠? A little chocolate ice cream. 약간의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A little. 기태,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죠. some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틀렸어? 4번 고른 이유는? 아니 뭔가 이유가 있을까? 잘못된 경로로 어떻게 우리 기태가 어쩌다가 길을 잃었는지 들어봅시다. 어쩌다 길을 잃었어? 이거 지어내는 거야 이거? 그러면 뭐 이유를 모르겠으면 그러면 새롭게 알게 된 거 뭐 없어요?
이별 뒤에 셀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별 뒤에 셀 수 없는 건가? 예, 뭐, 그렇죠. 그럼 1번을 못 찾아낸 이유를 얘기해야 될까? 1번을 못 찾아낸 이유. 어, 1번이 틀렸다는 걸 눈치 못 챈 이유가 뭘까? 이별 후에 헷갈리는 사람들 아직도 많네. 앞뒤로 있네요, 지금 현재. 가끔씩 헷갈린다. 자, 계속해서 칼질학입니다. 자, 10번 틀린 친구. 여기 또 기태. 자, 칼질학이네요. 명예이가 이거 틀린 이유는 내가 봤을 때는 서술형 문제는 무시하기 때문이죠. 어? 그 다음에 어순이 약해야지. 응? 어? 누구는? 학생들은 무엇을? 식물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말이죠. 식물에 있는 뭔가 잘못된 점이죠. 그렇죠? 뭐 했다? 보았다. 맞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보았다부터 하면 되겠네요. 학생들은 보았다. 오케이. students 쏘입니까? 더 students 쏘겠죠. 더 students 쏘죠. 더 students 쏘. What?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뭔가 잘못된 점. Something wrong이죠. Something wrong. Something wrong은 something wrong인데 뭐와 관련된? With the plants. 그렇죠. The students saw something wrong with the plants.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something wrong with이라는 표현 누구에 있어서 잘못된 점 할 때 something wrong 이거 패턴입니다. Something wrong with. 됐습니까? Something wrong with. 뭐 네 숙제에 있어서 잘못된 점 something wrong with your homework 이런 식으로 뭐에 있어서 잘못된 점 할 때 something wrong with 패턴입니다. 뭐 네 번째 올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답은 뭐? Something. 됐습니까? Let's try to solve something wrong with the plants. 오케이. 그래서 틀린 친구. 어, 기태. 왜? 돌을 뺐나? 어? 오케이. 배열하는 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배열하는 거 되게 어려워. 그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 익혀두라고 해서 뭐에 있어서 잘못된 점? Something wrong with 뭐. 됐습니까? 이런 패턴을 자꾸, 뭐, 영어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자꾸 입으로 익혀야 될 부분도 있어. 익숙하게 만드는 거. Something wrong with. 오케이, 윤경이는? something wrong이 아니고 something wrong이다. 어, 그래, 네가 고른다면 뭔데? wrong이지. 그러면? 프렌치. 어쩌다 프렌치가 네 번 왔을까? 그 다음, 계속해서. 11번 틀린 친구. 어, 또, 보자. 누구는, 무엇을, 언제까지, 뭐 해야만 한다? 제출해야만 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너는 제출해야만 한, 자, 제출하다가 뭐 해? 제출하다? 핸드인이죠? 그렇죠. 그럼 그것을 제출하다가 뭐예요? 핸드인이죠, 핸드인. 그러면 너는 그것을 제출해야만 한다? You should hand it in. 내일까지, by tomorrow. morning. You should hand it in by tomorrow morning. 됐습니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답은 20일. 그니까, 그래서, 어, 왜 틀렸어? 그래서, 네가 고른다면 1인가요? 그럼, 너도 1인가요? 이어 동사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틀린 것들 보겠습니다. 자, 12번 틀린 친구. 12번 저요. 아따, 말도 틀렸다. 다 틀렸어? 전원이야? 도대체 무슨 문제긴데. 그 다음에 13번. 저요. 어, 지훈이 하고 또. 없습니까? 오케이. 14번. 밑에. 또 없나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5번. 이태 나보다 16번 명인이 기태 그 다음에 17번 기태 지훈 어휴 진짜 대단하다 지훈이 누구는 전원이 틀린 건데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어디에? 런던에 무엇이? 구경할 많은 멋진 것들이 뭐한다? 있다. 뭐가 있다 표현이에요. 그렇죠? 많다 그랬어. 많다고. 그렇죠? 그럼 there are many wonderful things 되나요? There are many wonderful things 되겠죠? There are many wonderful things to see. 투부정사 형용사의 용법이네요. 그렇죠. 구경할 우리말은 앞에 있는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 뒤로 가지고 그 다음에 there are much wonderful things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될 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things인데 그 다음에 there are lots of wonderful things 됩니까? 되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are few wonderful things. few 됩니까? 문법적으로 안 되나요? 내용상으로 안 되나요? 내용상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상 안 되는데 얘가 들어갔을 때 무슨 뜻이 될지 좀 이따 누가 좀 해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re are a lot of. lots of 되는데 a lot of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 답은 2번, 4번이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few wonderful things to see in London은 기태. 무슨 뜻이지? 피우가 들어갔을 때 뭐 뜻이지? 그렇죠.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상 안 되기 때문에 문법상은 되는데 내용상 이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니까 네. 그래서 시오리는 왜 틀렸고? 2번만 골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따위는 무시해버리는 거죠. 아니 알고는 있는데 아 안만 봐도 2번, 2번, 4번 했겠는 4번 아닌 것 같아. 4번 맞는 것 같아. 4번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 기분상. 그러니까 너는 문법적인 거는 잘 하는데 지금 내용적인 거에서 지금 계속해서 안 되는 거. 지금 틀린 거라고 이거. 명인이는? 매니하고 머치를 반대로 봐갖고 그래서 네가 고른 답은 매니하고 퓨였나요? 잘 안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다음 초룡이는? 너도 1번 4번 골랐다. 희한한 일이라네요. 그럼 기태 너도 1번 3월이야? 와우 진짜 신기한 현상이네. 정말 희한한 현상이 다 일어났네. 다 뺏겼네. 나고 뺏겼다. 누가 원천이야? 누가 소스야? 어? 쭈이 소스야? 야야 1번 3월 4번 넘는 쭈이 아 그랬구나. 더 격리시켜서 시험 쳐야 되겠구나. 그 다음 13번 아무도 안 틀렸군요. I have seen. 어? 13번 틀린 사람 있나요? 틀렸어? 아 여기 있었구나 체크만. 아 미안하네. 오케이. 그래서 바꿨을 수 있는 것은 I have seen some nice postcards in this souvenir shop. Souvenir shop이 뭐야? Souvenir shop. Souvenir shop. 아 기념품 가게 Souvenir 뭐 절 앞에 가면 효자손 파는 그런 가게 있죠. 그걸 Souvenir shop 이랍니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걸 물었어. 그러면 일단 문법적으로 되는 것과 내용적으로 되는 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나는 멋진 뭐 포스트카드를 본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서 이 기념품 가게에서 좀 멋진 포스트카드를 본 적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문법적으로 안 되는 것부터 골라볼까? 문법적으로 안 되는 게 뭐죠? 2번. 2번. 문법적으로는 되는데요. 퓨가 왜 문법적으로 안 되냐? 퓨 뒤에 복수명사 얼마든지 오잖아요. 그렇죠?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건 뭔가요? 당연히 얘 안 되잖아요. 또 아, 네. 저건 안 되죠. 또 5번. 5번 당연히 되죠. 어? 자, 아직도 헷갈려요? 이거 셀 수 있다니까? 복수명사라니까? 어? 퓨하고 어퓨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과 쓰이잖아. 4번. 어?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거! 4번.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또? 4번. 4번 안 되죠? 또? N이야, 돼요. N이 돼? 네. 오. N이 안 되죠, 문법적으로. 아. 왜 안 됩니까? N이가 문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 나 또 묻지도 않잖아요. 네.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안 되고요. 그러면 남아 있는 건 a few하고 few 중에 고르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답은 뭐였어요? 5번. 5번이잖아요. 어? 예를 넣으면 뜻이 안 똑같아지지가 않죠. 예를 넣으면 나는 이 서베니어 샵에서 거의 못 봤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몇 개는 봤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복수잖아요, 복수. 그래서 왜 틀렸어요? S 붙여야 되잖아요. S를 붙여야 되냐? 그 뭐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퓨 뒤에는? 세스, 있는 거. 에, 복수형. 네. 어? 자, 계속해서. 14번은, 뭐냐, 키테네. 어법상 어색한 거냐. There are a lot of riddles in this book, in the book. One of them is very difficult. Little people understand it. 몇 번이 잘못됐어? 어, 이게, 이게 Few people understand it. 오케이, 그래서 riddle이 뭔 뜻이죠? riddle이 뭔 뜻이죠? 에이, 기술이가 해줘야지, 도와줘야지, 리드리, 리드리 뭐 되지. 아, 혼자 해야 되는 거야? 초룡이가 해준대. 예. 어, 리드리 뭐 뜻이죠? 잠만요. 아. 뭐예요, 리드리? 뭐, 아우터 바로. 아, 내용 중거리다. 아. 제목. 아. There are a lot of riddles in the book. 그 책에는 수수께끼가 많이 있대죠. 어? 수수께끼가 많이 있대요. Okay. A lot of 뒤에는 셀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many도 되고 much도 되니까 뭐 당연히 A는 맞았고요. One of them is. them은 뭐 대신하냐? riddles 대신하죠. One of the riddles is very difficult. 그 수수께끼 중 한 개가 어떻다? 매우 어렵대죠. 그 다음에 few people understand it. 그래서 그것을 그 수수께끼를 뭐 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 왜 틀렸고 뭘 알게 됐죠? 니들과 퓨를 똑같은 증상이구나. 어? 자, 왜 헷갈리지? 이거 뭐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거 같아. 진짜? 어, 15번 기태.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거 몇 번이야 기태야? 한 번? 왜? 어떻게 붙여야 되는데 그걸? Look up a few examples in the dictionary. 이게 뭔 뜻인데? Look up a few examples in the dictionary. 사전에서 예. 예시. 그렇죠. Look up. Look up은 단어를 찾아보는 거라 했죠. 단어 검색하는 걸 look up이라고 했고, 어떤 물건을 찾는 건 look 뭐였더라? 그렇죠. look for죠. 어떤 물건을 찾는 건 look for. 사전에서 의미를 찾는 건 뭐? look up. 둘러보다 look around. 쳐다보다 look at. 그러니까 look과 관련된 수고 잠깐 봤고요. 사전에서 예문 몇 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ookies? 아, kiwis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거 권유하고 있는 거니까 some이 맞는 거죠. 키위 좀 드시겠습니까? 이 말이죠. How many pairs of socks? 그래서 양말 몇 켤레죠? 양말 몇 켤레나 갖고 있니? 그래서 pairs of socks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there are a few exercise books죠. 그래서 연습용 책이죠. 연습용 책이 on the floor. 연습장이겠죠, 연습장. 연습장 몇 개가 바닥 위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exercise book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on't you have any books about flowers?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죠. 책에 아니, 꽃에 대한 몇 권의 책을 혹시 갖고 있지 않니? 라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 의문문이고요. 뭐 not도 들어있지만 그보다 의문문이고요. any가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왜? 왜 틀렸어?
너 준지는 안 헷갈린다 그랬다? 그렇죠? 이제 병이 다 나왔나요? 명의를 만났나요? 해, 나, 명의와 법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some children like sweet something. 명인 맞아 틀려? Children like sweet something. 틀렸어? 어떻게 고쳐야 돼? Children like something sweet 해야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s there anything exciting? 오케이, 기태 맞아 틀려? 맞아? 오케이, is there anything exciting이 뭔 뜻인데? 재밌는 거 있냐? 라고 묻고 있죠. 그렇습니까? 여기 의문문이니까 something이 아니고 anything이고, 그 다음에 exciting이 anything을 꾸미려니까 뒤로 가고 있죠. 재미있는 어떤 일, anything exciting. I can't find anything wrong in this report.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난 찾을 수가 없대죠. 뭘 찾을 수가 없대요? 그렇죠. 잘못된 것을. 어디에서? 이 리포트에서, 이 보고서에서 잘못된 점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죠. Can you find funny something? 틀렸죠. Can you find something funny in his story? 일단 Can you find anything funny? 해도 되고요. Can you find something funny?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Anything funny 하면 뭐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something funny였으면 당연히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에 되겠죠. 뭐 내용상은 상관없고요. 어쨌든 funny의 위치가 잘못됐죠. 오케이. 아 이건 틀렸고요. 참. 그 다음에 we want professional someone for the job. Someone professional 해야 되겠죠? Someone professional. 그러면 someone professional for this job은 뭔 뜻이야? Someone professional for this job.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인 어떤 사람 이런 뜻이죠. Someone professional for this job. 이 일을 하기 위한 전문가인 어떤 사람.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업적인 프로라고 얘기하는 그 프로죠.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직업적인. 그러니까 어법상 옳은 거를 고르라 했으니까 고친 부분이 없는 게 3번하고 2번이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명인이는 왜? 그렇죠. 내 맘대로 풀었다. 그렇죠. 이 한글 쓴 사람은 뭐 네 맘대로 해라. 히트는? 135를 골랐다. 그래서 왜 그랬는데? 굴렸어. 진짜. 오케이. 17번 틀린 사람 없네요. I take back my library books. Take back이 뭔 뜻이야? Take back. 한 조금 한 단어 뭐? 리턴이겠죠. 그렇습니까? 나는 take back. 이거 안만 길어봤자. them. them으로 바꾸면 I'll take them back. 이게 이어동사였죠, 이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take my library books back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sell it, took out it. 이거 틀렸네요, 뭐. took it out이죠, took it out. took it out from her pocket. 셀리가 그녀의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냈다라고 얘기하고 took it out, took it out. Frank wrapped them up by himself. 네. 그래서 Frank wrapped them up himself. 그러니까 뭔 뜻이죠? 그렇죠. Frank는 그것들을 스스로 wrap은 포장하다죠.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포장하다, wrap up이죠. wrap up, 포장하다. 그것들을 포장했다. 이어 동사 문제죠. 그럼 himself, 이거는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강조적이다. 말은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안 보고 있는 아저씨,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있다 그러려고 그랬지? 네. 그렇죠. 강조적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단 말이죠. 프랭크는 그것을 스스로 포장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했습니다. 강조적이죠.
나중에 또 뭐 재기대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고 재기적인지 강조적인지 구분한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Mr. and Mrs. White Mr. and Mrs. White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그렇죠 White 씨 부부죠 앞만 길어봤자 Day죠 그렇습니까? White 씨 부부 그들은 poured water to put it out 오케이 그래서 put out이 뭐였더라? 그렇죠 됐습니까? put out 불을 끄다 그래서 White 씨 부부가 poured water 뭐 했대요? 물을 퍼부었다 이 말이죠 물을 퍼부었다 pour 따르다 쏟아 붓다 그렇습니까? to put it out 그것을 끄기 위하여 라는 뜻이죠 불 났는 모양이죠 White 씨 집에 Mr. and Mrs. White poured water to put it out put it out 잘 해놨죠 지금 이어 동사 문제죠 17번 문제는 이어 동사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wrap up wrap them up 그 다음에 take it out 그 다음에 take them back take them 이거 them으로 바꾸고 여기 들어가야죠 take them back The flight attendant turned the non-smoking sign on. 오케이. 그래서 flight attendant가 뭔지는 다 아시죠? 예.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 모른다고 고백을 안 해. 그렇죠. 저렇게 딱 얘기를 해야지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많은 사람 알려줘야지. 그렇죠. flight attendant가 뭐예요? 항공. 아무도 모르네. 비행기야. 비행기 승무원이죠. 비행기 승무원 flight attendant 플라이트가 비행기 항공기라는 뜻이고 flight attendant attendant는 승무원의 뜻이고 flight attendant 그러니까 steward stewardess를 합쳐서 flight attenda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urned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turned it on이죠 turned it on 그래서 금년 표지판에 불을 켰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왜 틀렸어요? 답을 했어? 왜 그랬어? 그래 이번 took out it이 되게 자연스럽게 읽어지던 모양이죠? took out it, took it out took out it, took it out took out it, took it out 우리 나 정답을 다 나온 거야. 어, 자네는? 저 6번이요. 왜 그랬어? 또, 네, 또 낀 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나는지 몰라서 더 너무. 아니, 저거 또 턴드 온 더 노 스모킹 사인. 턴드 온 더 노 스모킹 사인. 이것만 되는 줄 알았다. 네. 에이, 아니라니까. 인가? 이제 오해가 좀 풀렸나요 얘하고? 네. 얘하고 풀었어? 네. 싸웠잖아 얘랑 싸웠는데 이제 풀었어? 화해했어? 네. 화해했어 얘랑?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잘 달래줘. 오케이 칼질하기 어디에? 누가? 뭐 한다?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있었네요. 그렇죠? 과거에 대여가 뻔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었다 그렇죠 there was 이제 주어 올 차례죠 there was 뭐 something unusual there was something unusual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 이거 there was something unusual 그 다음에 뭐에 있어서 in his behavior there was something unusual in his behavior 그러니까 There was something unusual in his behavior. 오늘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behavior 다 알고 있죠? 예. 그렇죠? behavior 같은 말 뭐가 있죠? 액티브. 액티브. 아, 얘 형용사랑 같아집니까? activity. activity? activity. action. action하고 같죠. in his action. activity는 활동이고요. action은 행동이고요. behavior도 행동이고. There was something unusual. is behavi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8번 틀린 친구 오케이 끝에 그래서 뭘 알게 됐어? 왜 틀렸구나 아 그렇죠 19번
수민, 기훈, 명인. 단가요? 디테도. 그 다음에 20번 틀린 친구. 세모요. 오, 지훈. 디테일. 좀 빠져라 이런 거. 21번 틀리신 분 없습니까? 빨리 빨리 팔로우 해주세요. 그다음 22번은 없을 것 같은데? 없죠? 그래. 22번 없고 23번 틀린 친구 없을 것 같고 없었던 것 같고 이런 거. 오케이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의 의도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이거 그냥 바꿔서 그냥 여기다가 어떤 애들 보니까 There is a little potatoes left in the kitchen 이렇게 쓰는 사람 이제 그렇죠? 자 일단 There is a little wine left 뭐든 뭐가 있대요 남겨진 약간의 포도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니까 남은 포도주 약간 있어 in the kitchen 부엌에는 남은 포도주 약간 있던데 이거를 포테이토스 넣어서 뭐 만들어라 부엌에는 남은 감자가 좀 있다로 좀 바꾸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there 당연히 are죠 그 다음에 there are a few potatoes죠 there are a few potatoes left in the kitchen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Kevin tried on a pair of sneakers in the shoe store try on 시험삼아 착용해보거나 이런 거를 try on이라 하죠 a pair of sneakers가 뭐예요? 스니커가 뭔데? 운동화죠 운동화 운동화를 스니커라고 그러죠 운동화 한 켤레죠 운동화 한 켤레 그래서 ABC 마트에서 이 말이죠 in the shoe store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시험삼아 착용해봤단 말이죠 그럼 a pair of sneaker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m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Kevin tried them on 이죠 tried them on in the shoe st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어 왜 틀렸어? 저거 밑줄만 응? 밑줄만 너 1번만 틀렸잖아 그렇지 어 왜 틀렸는데 밑줄만 와인 아 와인을 그냥 포테이토스 쓰면 된다. 왜 그렇게 생각했지? 와인 애들도 뭐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요? 어, 그렇다. 자 또 또 너도 맞았나? 어 왜 왜 틀렸지? 어 이거는 퓨로 고쳤나? 오. 아 쌤 저도 퓨로. 어 이거 고쳤어? 네. 아 이걸 안 고쳤구나. 이걸 안 이걸 안 이거 너도 이거 안 고쳤고 그렇지. 어 어. 이걸 안 고쳤다. 어. 너도 그거지.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해. 여러 개 있다고 얘기해. 여러 개잖아. 문딩들아. 됐습니까? 문딩. 자 계속해서 지훈기 태민이. 네. 그래서 누구는 우리는 어디에? 강 근처에 무엇을 텐트를 모아야만 한다? 세워야만 한다. 여기에 답이 두 개죠. 당연히. 그렇죠? 네? 한 개 써도 돼요. 한 개 써도 게 맞으면 맞다 했겠죠. 답이 두 개 되겠죠. We have to set up a tent. 하든지 We have to set a tent up. 둘 다 되죠. We have to set up a tent. We have to set up a tent. We have to set a tent up near the river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가 뭐래요? You sit here, I will set it up 됐습니까? 아닌가? 아빠가 얘기하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건가? You sit here, I'll set it up 내가 할게 됐습니까? 그래서 왜 틀렸나요? 뭐? 어 아, 어를 빼먹었다 그렇죠 뭐. 또 너도 어를 빼먹었다. 응. 왜? 우리 아, 아니구나. 어, 왜? 저도 저는 셋업 텐트. 그렇죠. 어, 텐트 이거 뭐 워럴 같은 그런 건가 이거? 뭐? 그렇죠. 이런 거 무시하지 마세요. 오케이. 나 안 고생했어.
진짜? It was Mother's birthday. 일단 몇 번에 어떻게 고쳐야 되죠? A, B, C, D, 뭐. 몇 번, A, B, C, D, 뭐. 이거를 이걸로 고쳐야 돼? It was Mother's birthday. 엄마 생신이었어. Doris wanted to give her mother some gifts. 엄마에게. 이게 틀리게. 내가 문제 출제자인데 이걸 틀리게 하고 싶다. 어? 히태가 문제 출제자인데 틀리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래? 썸을 애니로 바꾼다. 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을 좀 드리기를 원했다. 말고. 이것도 또 얼리틀 넣고 싶은데 나는 히태를 위해서. 어, 이거 얼리틀 넣으면 또 고민 좀 더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아니지 이제. 얼리틀 뒤에 기프트 틀렸다 바로 찾아낼 수 있죠. 오. She had little money, but 그러나 돈이 거의 없었다죠. 그래서 선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she Doris wanted to give her mother some gift but she had little money. I make something special for mom. Okay, something special 말아 틀려. 어? Something special 말아 틀려. 아, 네, 맞죠. 어, 그렇죠. 내가 이제 기태 전문적으로 틀리게 만들고 싶은 출제자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낸다? I make special something for mom. 어, 불가능한 일이지 이제. 그렇죠. 기태 틀리게 만드는 불가능한 일, impossible 이지. 그렇지. 완벽하기 때문에 기태는. 그렇죠. 그렇지. 항상. 그렇죠. 좀 이따 시험 쳐보자 그래 이제. 똑같아서 또 틀리고 막 이런 거 아니겠지 설마. 엄마를 위해서 이거 사드리는 대신에 뭐 하겠대요? 만들어드리겠단 말이죠.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만들어주겠단 말이에요. Said Doris. Doris가 그렇게 말했고 She worked a long time. 그녀가 오랫동안 뭔가 작업을 했습니다. That night. 언제? 그날 밤에. 그렇습니까? She gave a big box to her mother. Doris gave a big box to her mother. Doris가 엄마한테 커다란 상자를 줬네요. 오케이. 그래서 her mother opened the box. 열어봤고요. What a good picture.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었다?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Hello.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어? Picture가 들어있죠. 사진이겠냐? Work 했는데? 그림이겠지? 됐습니까?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Said her mother. She put the picture on the wall. 여기 she는 뭐 대신 왔지 명이나? 그렇죠. 엄마가 그 그림을 벽에다가 걸어놨다. 됐습니까? 아, 포토샵.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와우. 왜 틀렸어? 몇 번 골랐어? 저, C 골랐어. C가 어디 틀렸대? 그렇죠. 스페셜 썸띵인 것 같지, 그치? 나, 다들 잘 하셨습니다. 22주. 그래서, 루가 뭐 해주는 말이지? 어, 리플라이의 줄임말이죠. 그렇죠. 리플라이가 뭔 뜻인데? 아시 뭐니 대감. 아 리와인드다. 대감기 리와인드. 누구에게? 리플라이 댓글이죠. 댓글. 댓글. 리플라이 대답하다 대꾸하다. 그래서 뭐 어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컴퓨터 인터넷 게시판 같은 거죠. 게시판에 누가 요렇게 써있는 걸 올렸어. Questions about black bears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단 거야? Questions about 그쵸, black bears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은 거죠. 그니까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email asking. Thank you for your email asking. How long do black bears live? It depends on the conditions. 오, 아, 집중 안 하네요. 한글로 봐야지. Where it lives and how lucky it is. 뭐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저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Black bears can live up to 30 years if they are protected.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매니저고. Many bears in the wild live to be about 10 years old. 그 다음에 뭐 이거겠죠? Few bears die of natural causes. Die of natural causes를 해석해 주시고요. 그렇죠. Few bears die of natural causes. Most of them are killed by people. Either shot or hit by cars. Either shot or hit by cars. 해석해 주시고요. 뭐, either A or B를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그렇죠. I'll email you
다음에 if I find, if I find what? Anything interesting. 그쵸? If I find anything interesting about the black bear, thank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메일에 질문사항이 뭐였던 것 같아? 딱 보니까 뭐를 우리말로 뭐라고 얘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말로 얘가 뭐라고 질문했는 것 같아요? 또 곰의 특징을 물어봤다. 언제까지 사는지. 그렇죠. 곰의 수명을 물어봤죠. 그렇죠? 곰의 수명을 물어봤더니 뭐 얼마나 넘어 산대요? 30년 산대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전부 다 30년 산대요? 어떤 애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애들은 뭐 얼마나 산대요? 목적이다. 사람들이 아, 보호받고 있으면 30년 동안 살고. 그렇지. 많은 야생에 사는 동물은 10년 밖에 없어요. 야생 상태는 10년이고 그 다음에 보호받고 있으면 30년 산대죠. 그렇죠? 됐습니까? Okay, thank you for your email asking. 전자메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ow long do black bears live? 흑곰이 얼마나 사냐고요? 이게 질문이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It depends on the conditions. Depend on이 뭐지? 그렇죠. 뭐하고 같다라고 했었더라? 이제 세 번째인 거 알죠? 그렇죠? 뭐하고 같다? Rely on하고 같다 했죠. It relies on the conditions.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 Depend on, rely on. 그니까 뭐뭐에 따라 다르다. It depends on the conditions. 그래서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때가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까? 그 뒤에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조건이죠. 네. 그렇죠. 어떤 조건과? 서식지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두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죠. 서식지. 그래서 얘는 뭐죠? 의문사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관계부사. 관계부사입니까? 의문사죠. 그렇죠? 어디에 그것이 사는지라 하는 것이죠. 어디에 사는지라는 것이죠. 간접의문이죠. 그렇습니까? 어디에 사는지와 그 다음에 얼마나 운이 좋은지라. 우리가 지금 문법적으로 배우고 있는 간접의문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운이 좋니? 라고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된다? 오케이. 아직 덜 여물었죠? 그것은 얼마나 운이 좋니? 라고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되죠? How lucky. 그렇죠. How lucky is it? 이 뭐가 된다? How lucky it is. 그것은, 그럼 이거. 그것은 어디에 사니? 라고 직접 물으면. 그렇죠. Where does it live? Where does it live?가 where it lives가 되는 거. 간접의문이라고 지금 배우고 있었죠. 어디에 사는지와 그 다음에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달려있는데, black bears can live. up to가 뭐였더라? up to. 그렇죠. 30년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조건이 있죠. If they are protected. 만약 흑곰들이 뭐 받는다면? 보호 받는다면. 여기에 콤마는 없어야 됩니다. 책이 잘못됐죠. Black bears can live up to 30 years if they are protected. 만약에 콤마를 굳이 넣고 싶으면 얘가 먼저 나와야죠. If black bears are protected, they can live up to 30 years. 이렇게 해야 되겠죠. 조건문이죠 이거. Many bears in the wild. 어떤 bears 야생 상태의 많은 대다수의 곰들은 live to be about 10 years old. 몇 살 될 때까지 약 10살 될 때까지 live 살게 됩니다. 야생 곰의 수명은 10년이고 동물원에서 곱게 키워진 애는 30년까지 산대요. 그 다음에 die of natural causes. 뭐 뜻이지? die of natural causes.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 cause의 뜻은 원인이죠. 자연적 원인이죠. 자연적 원인에 의해 죽는다. 자연적 원인 때문에 죽는다.
그니까. 그래서, 자연적 원인 때문에 죽는 곰은 거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Few bears die of natural causes. Most of them are killed. 숭태죠. 대부분, 흑곰의 대부분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자, either shot or hit by cars.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 또는 차에 치여서. 그래서 either A or B. 다 알고 있죠? Either A or B가 뭐야? A 또는 B 둘 중 하나라는 표현이죠. Either A or B. Either A or B. A, B 둘 중 하나. 그쵸? 그럼 A와 B 둘 다는 뭐지? Both A and B였죠. A, B 둘 다라고 할 때는 both A and B라는 표현 쓴다 있고, A와 B 둘 중 하나는 either A or B. 그러면 A와 B 둘 다 아니다는 뭐였더라? 그렇죠. 아직 덜 끝났는데요? 뭐였죠? Neither A nor B였죠. A, B 둘 다 아니다 할 때는 neither A nor B죠. N-E-I-T-H-E-R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니야. A, B 둘 다 맞아. Both A and B. A와 B 둘 중 하나야. Either A or B.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 중에서 이 세 개는 항상 같이 선생님이 설명하는데요. 왜 그러냐? 공통점이 있다. 몇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두 개에 대해서 얘기한다. 둘 다 맞으면 both A and B. 둘 중 하나만 맞으면 either A nor B. 둘 다 아니면 neither A nor B. 근데 either가 다른 뜻도 있잖아. 뭐 이렇게 뭐 심표하고 either 이런 거 본 적 없나? 뭐 보죠. 오. A가 이렇게 해가지고 암. 이야기 꿈 맞죠. 전혀 다른 그건 by the way 이런 거야. I'm not hungry 이러죠. I'm not hungry. A가 I'm not hungry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러냐면 I'm not either.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 I'm hungry 그랬어. 그러면 I'm either 쓸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죠. 뭐로 바꿔야 됩니까? To. 그렇죠. To죠. 그렇죠? 지금 선생님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부정문일 때 그렇죠. 부정문일 때 나 배고프지 않아. 나도 배고프지 않아 할 때는 I'm not to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I'm not either. 나 배 안 고파. 나 역시 배 안 고파 할 때는 I'm not to가 아니고 I'm not either라고요. 다 알고 있죠?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는 to가 아니고 either라고 설명한 거예요. I'm not hungry. I'm not either. 나 배 안 고픈데 나도 안 고파. 나 또한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사망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곰들은 자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연사하는 녀석은 few bears die of natural causes 해놓고, 자연사하지 않고 뭐하거나 사람들한테 뭐 맞거나 총 맞거나 또는 차에 치여 죽는데죠. 됐습니까? I'll email you. 나는 당신에게 뭐 이메일 하겠어요. If I find anything interesting. 만약 내가 뭐 여기에 이거 anything interesting 이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왜 이러는지? not 이거 not도 없잖아 이거. I'm not find, I don't find 아니잖아. If I 묻지도 않잖아. If I find anything interesting 이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any네? 가정법이다. 만약에 if. 아 if라서 any를 씁니다. 평소문에 any는 내가 네 번째 지금 또 설명하면 네 번째인데. 뭐든지라도. 그렇죠. 어떤 뭐뭐라도란 뜻이라 했죠.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쓰이는 애니는 어떤 뭐뭐라도라 했어. Anyone can do it 이러면서 얘기했어. Anyone can do it. Anyone can do it이 뭔 뜻이야? 어떤 사람이든 그걸 할 수 있어. So if I find anything interesting, 내가 어떤 흥미로운 것이든 찾게 된다면 이란 뜻이죠. 어떤 것이든 찾게 된다면, 뭐든 찾게 된다면 이런 뜻이죠. 뭐든 찾게 된다면 이메일로 연락드릴게요. About Black Bear Dan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도 틀리는 게 있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다 맞은 사람 두 번 잡고 한 개 틀린 사람 두 개 틀린 사람
세 개. 오케이. 그래서 이거 명인아 이거 좀 1번 좀 바르게 고쳐줘 봐. 맞아. 그렇죠. 맞는 거지 이거. 그렇죠.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special? 뭔 뜻이죠? 특별한 뜻을 갖고 있니? 그 다음에 A lot of photos are collected in my scrapbook. 기태 맞아 틀려 맞아? 뭔 뜻인데? 많은 사진들이 나의 스크랩북에 뭐 모아놓는 스크랩북 수집되어 뭐 수동태네 그치 많은 사진들이 수집되어 있다 나의 스크랩북에 뭐. Do you have some special plan for the vacation? 지훈 맞아 틀려 틀렸어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vacation? 이렇게 해야 돼? 네. 그 다음에 Gina stopped reading the newspaper and put down it 맞아 틀렸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Put it down 이야? David has important nothing to do now. 네, 그럼 지훈이한테 물어봐야지. 맞아? 저요? 어. 어떻게 고쳐야 돼? Nothing important 해야 돼? 됐어? 뭐 틀렸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한 개 틀렸다. 한 개 틀렸는 거 빨리 발견해. 1번. 1번 틀렸어? 1번 어떻게 고쳐야 돼?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 이렇게 해야 되겠죠.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 그쵸? 명인이가 왜 틀리는 줄 알아? 어? 해석이 안 돼서 그래, 단문 해석이. 이거 뭔 뜻이?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가 뭔 뜻일 것 같아? 잘 모르겠어. 누구야? 키테, 뭔 뜻일 것 같아? 저는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평범한 마음이 아니고 스페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 Do you have a special mind? 인건가요? Do you have a special mind? 넌 특별한 마음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a 특별한 마음? A special mind? 그것에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니? 아 그녀한테 특별한 마음 갖고 있냐 지훈이 생각은 뭐지? 저는 특별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별한 생각 뭐 갖고 있는 분이야 수민이 생각 너무 그렇지 맞고 네 생각은 자 이거 그러면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는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 말일까? 특별한 아이디어를 우울해 보일 때 자,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어볼 때 쓰는 거다 또 어떤 상황에서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기분이 좋냐라고 물어볼 때 또 명의 생각은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 같아 좋은 아이디어 있냐 물어볼 때 또 어이 총각 넌이 당연히 빨대 삼매 너 어떤 상황 있을 것 같아 저 또 대답 안 한다 아무거나 대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어디서 많이 듣냐 가게 가면 점원이 나한테 물어보고 특별히 마음에 두신 상품이 있으십니까? 이런 거 할 때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in mind? 이렇게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금 문법적으로 쓰였죠 anything special in mind 마음속에 품고 있는 특별한 어떤 거 할 때 anything special in mind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머지 애들은 뭐 잘들 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Kevin wants 당연히 a little grape juice Peter didn't give his mother
Any help? 좋아. 피를 나쁜 새끼죠, 그쵸? 아니죠. 뭐 대부분 그렇잖아. 그 다음에 wake me up이죠. Wake me up before you go out.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이런 노래가 있고, 그렇죠? 미안합니다. Mom took out some peaches 저거 from the refrigerator. 뭐, 또 some peaches 안만 길어봤자 뭔데? Damn인데 damn으로 바꿨을 때는 히트해요. 어떻게 되지? Some peaches를 damn으로 바꿨을 때 이 문장은 어떤 변화가 생기지? 뭐, some peaches는 당연히 damn으로 바꿨을 수 있잖아. damn으로 바뀌었을 때 이 문장은 어떻게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아, 저 초가우 사이기. Mom took them out. 이렇게 되겠죠. Mom took them out from the refrigerator. 복숭아를 냉장고에서 꺼냈고요. I have a few questions. A few of는 뭐 처음 보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태는 이따가 잠깐만 치시고요. 오케이. 문법을 좀 계속해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1, 82. 됐나요? 숙제. 숙제 해야죠. 그래서 수험 쓴거 풀이소했고 문제는 어떻던가요? 81, 82 쉽던가요? 어려웠어요? 81이 좀 어려웠어? 쉽더라. Okay. I have no idea what his name. I have no idea. 나는 뭐 한다? 난 모른다. 난 모른다. What is name? 그의 이름은 무엇이니?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우리말로 맨날 생각하다 말이야. 난 모르겠다 하고 그의 이름은 뭐니 합치면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his name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지금은 어떤 순서야? What is it이죠. What is it이 뭐가 되면 돼? 그렇죠. What it is가 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I have no idea what it is인데 what his name is 하면 되겠죠. I have no idea what his name is. 나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모른다. I don't know what his name is. 그니까 what is it이 what it is가 되면 되겠죠. is it은 직접 묻는 거고요. what it is는 그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이라는 간접 의문 문장이죠. Can you tell me where did you buy this shirt? Can you tell me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더하기 where did you buy? 어디서 이 셔츠 샀니? 합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합치면 무슨 뜻인다? 너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무엇을? 네가 이 셔츠를 어디서 샀는지라는 것. 그렇죠. 그 끊어읽기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변화를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태가 생각하기에는 Can you tell me where you buy this shirt?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wonder. 나는 뭐 한다? 궁금해한다. Is he a middle school student? 그는 뭐니? 그는 중딩이니죠. 그렇죠? 나는 궁금하다. 그는 중딩이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 말로 나는 무엇을 궁금한다. 나는 무엇이 궁금하단 말이야. 나는 그가 중딩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지훈이 생각하기엔 어떻게 하면 돼? I wonder. I wonder he is a middle school student.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School student.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know? 넌 아니. Who broke the vase? 누가 꽃병을 깼니? 이거죠. 그렇죠. 넌 아니. 누가 꽃병 깼니? 이거 합치란 말이죠. 그럼 우리말로 너는 아니. 무엇을 아니? 누가 꽃병 깼는지라 는 것을. 그래서 명인이가 Do you know? Do you know who broke the vase?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수민이가 뭐 채점해 줘야 되겠네? 네? 어, 이번에. 어, 이번에. 바이를 보트로. 바이를 보트로 바꿔달라고? 바이를 보트로 바꿔달라고?
오케이. 그래서 수민이가 채점해 주세요. 3번? 3번? 그대로 가져야 돼. if 어디다가? he 앞에 if he is a middle school student 이렇게 하라고? 그럼 딴 거 다 맞아? 오케이. 어, 조용히. 뭐가? 어떻게? 수민이가 고친 걸 포함시키면 다 맞다고 아니면 수민이가 고치기 전에 다 맞다고?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봅시다. I have no idea what is it, what it is 되는 거 보여줬죠? 그렇죠?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자, 네가 지금 여기에 where did you buy는 did가 여러분들 중1 때 많이 배웠던 그거죠? 그렇죠? 넌 샀었다, 넌 샀었다, you bought, 넌 샀었니? 넌 샀었니? Did you buy? 이거 중2 때 진짜 여러분들 말하고도 알도록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배우는 거야? 얘를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일로. 그쵸? 그러면 did가 buy로 들어가면 당연히 buy의 형태가 뭐가 돼야 되겠어? 뭐, 어디서 샀는지라는 것? Where you bought?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where you bought this shirt?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밑에 알겠니? 그니까? 그 다음, 여기에 그가 중딩이니? 자, 그렇다면 수민 I wonder if he is a middle school student. 뒤에 생겼던 말 뭐지? 그렇죠. or not이죠. or not의 뜻은 중학생인지 또는 아닌지죠. 그 다음 여기에 if를 초령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지? weather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w-h-e-t-h-e-r이죠. 됐습니까? 이거 하고 또 이거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여러분도 비웃죠. 아유 왜 이렇게 틀린 놈들이 있더라고. 중3인데도. 됐습니다. 이건 날씨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인지 아닌지라는 것. 그리고 이 if는 절대로 만약이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만약라면 아니야 이거.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 명사들이라 했습니다. 이거 이건 명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 뒤에 나오나 모르겠네. 안 나오면 좀 이따 해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하죠. 누가 깼니? 이거 뭐가 뭐인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어순이 직접 의문문일 때나 간접 의문문일 때나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될 것들 이것들 각각들 전부 다 얘는 뭐가 있는 의문문이야 직접 의문문이었냐 하면 비동사가 있는 직접 의문문입니다. 비동사는 의문 만들 때 비동사 직접 주어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다시 주어 뒤로 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가 직접 의문문 되어 있을 때는 일반 동사는 조동사가 없을 때는 조동사가 있을 때는 뭐 can you buy 뭐 will you buy 조동사가 앞으로 나오지만 조동사가 없을 때는 do does did가 앞으로 나오고 do does did가 들어갔을 때의 형태 변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없는 직접 의문문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은 그가 중딩이니를 합치면 그가 중딩인지 또는 아닌지라는 것 됐습니까? 이것도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입니다. if도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사실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가 의사라는 것 만드는 뭐지? 명사들을 접속사 명사자를 이끄는 접속사 뭐 있어요? 뭐 만드는데? 이거 명 이것도 명사들을 얘하고 얘하고 문법적으로 같은 녀석입니다. 지금 얘도 명사들을 그가 중딩인지 아닌지라는 것. That he is a doctor. 그가 의사라는 것. 문법적으로의 저 둘 다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되십니까?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지금까지는 that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녀석 그가 중딩인지 아닌지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지 않는 거죠. 예,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밑줄 지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달라네요. Could you tell me why is she a such a bad mood? 뭐, 그러면 뭐 지훈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고쳐야 될까? Could you tell me why is she in such a bad mood? Could you tell me why she is in such a bad mood? 좀 이따 뭐 해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민이 생각하기에는 Do you know what time does the bank open? 어떻게 고쳐주면 될 것 같아요?
Do you know what time the bank opens?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wonder can he speak English는 지훈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어. I wonder. I wonder. I wonder. 모르겠어. 철형, I wonder can he speak English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I wonder if he can speak English 해야 될 것 같다. Okay, I'd like to know they took what route. Okay. 명인아, 이건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아? What they? 아, what took? What they took route 해야 될 것 같다. What they took route. What을 없앤다. What they took route. 오케이. 그러면 수민이가 채점해 주면 되겠네. 4번. What route they took? What route they took? 네, 이튼. 4번. What they took? What they took? 아, 이대로 what they took route다. 훔쳐 형이 수민이가 맞다고? 오케이.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무슨 음식을 what food?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그러면 내가 전번에 이거 관적 의문 할 때 간 의문사가 뭘 이루고 있을 때가 있다?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끊어있게 했을 때 여기서 끊기죠. 이거 의문사입니다. 여전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제 각각 해석 한번 해볼까요? Could you tell me why she is in such a bad mood는 뭔 뜻이야? Could you tell me why she is in such a bad mood? 아, 이게 그렇죠. 너는 여기 why의 뜻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너는 그녀가 그렇게 분위기가 저기압인 상태죠.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인지 나한테 좀 말해줄 수 있겠니? 왜 저렇게 저 여자의 왜 저렇게 우울한 상태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do you know? 넌 아니. What time? 여기에 보이네요. 이거 그렇죠. 이거 덩어리 이루고 있죠. 그렇죠. 몇 시에 what time does it open? What time it opens로 바뀌고 있죠 지금. 몇 시에 은행이 여는지를 넌 알고 있니? 그렇습니까? I wonder. 난 궁금하다. If he can speak English. 나는 그가 영어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궁금해한다. 지훈이 너한테 시킨 이유가 뭘 것 같아? 그렇죠. 아까 했던 그거죠. 그렇습니까? Can he speak English입니다. 그는 영어를 할 수 있니라고 직접 물으면 Can he speak English인데 Can he speak English는 Yes, No question이죠. 그렇죠? Yes, No question을 다른 말로 하면 뭐 없는 직접 의문문이다. 의문사가 없는 직접 의문문이라 한단 말이야. 얘들은 그가 영어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라는 건 I wonder whether he can speak English or not로 바꿨을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Hey, I'd like to know. 그 다음에 저기에 나는 알고 싶다. 이거 키트 해석 좀 해줘봐. I'd like to know what route they took. 그가 뭔 뜻이야? I'd like to know what route they took. 루트가 뭔데? 방법, 길, 방식, 경로. 아니 좀 무리됐어? 뭐 뜻이야? 그렇죠. 그렇습니까? 난 그들이 어느 경로를 선택해서 갔는지가 궁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What route를 they가 took 했는지가 궁금하다. 어느 경로를 선택해서 갔는지가 궁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알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경로로 갔니라고 직접 물을 때는 어느 경로로
What route? 그들이 선택했었니? Did they take? 이렇게 하는 거죠. What route did they take? What food do you like? 하고 똑같잖아요. What food do you like?는 뭐가 될 거고, What food you like?가 될 거고, What route did they take?는 What route they took?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뭐가 뭐를 이룰 수도 있다?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룰 수도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긴 해요, 이번에는. 누구는? 나는 무엇을? 텀이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니 이거군요. 오케이. 그래서 지훈. Do you know what Tom likes? What Tom likes? Do you know what Tom likes? Italian food. 오케이. 그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그녀에게 카드를 보냈니? 였는데 바뀌었네. 누가 카드를 그녀에게 보냈는지라. 그것을 누구에게? 저에게 말해주세요. 오케이. 촬영. Who sent the card to her? Please tell me who sent the card to her. 네,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이 누구의 가방인지.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것이 누구의 가방인지라. 이것을 뭐하니? 아니 너는 아니? Do you have any idea? 수민? Whose bag it is? 오케이. 그럼 기태 채점. 다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명인 채점. 이제 숙제 해왔으니까 그거 비교하면 되잖아. 너 내가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토룡이 채점 1번? 그럼 어떻게 할 건데? If Tom likes. If Tom likes 이거 고친다고? Do you know if Tom likes Italian food 이렇게 한다고? 왜 너한테 시켰는지 알겠어? 왜 그랬는지 알겠어. 너는 아니 더하기 Tom은 이태리 음식 좋아하니? 를 합친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좋아하면 뭐라고 그러고, yes, he does 할 거고, 안 좋아하면 뭐라고 그랬어, no, he doesn't 라고 대답하겠지. 그렇죠? yes, no question이죠. 다시 말해, 뭐 없는 의문문?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거 아까 어떻게 읽을래 다 말하는지 알아? 너는 탐이 이태리아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라는 것을 아니, 이렇게 읽을래 다 그냥 써있는 대로 읽었어. 어? 이전에. what이 아니고 if요. 됐습니까?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할 준비 됐습니까? 예전에 했다? 기태 1번 두 문장으로 분리해줘. Do you know 더하기? 오케이, 저렇게 하면 나한테 딱 맞게 딱 좋죠. 그렇죠? 명인 두 문장으로 분리해줘. 그렇죠. 저럼 딱 맞으면 두 대 맞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에? 아닙니까? 딱 맞으면 피하고 싶다. 그럼 다시 해봐. 지훈 두 문장 뽀개면? Do you know, 더하기 Does Tom like Italian food? Do you like Italian food? Does Tom like Italian food? 에? 중1이 얼마나 중요해 이러니까. 중1 걸 내가 지금 수업하고 있어야 되냐? 어? Does he like를 he likes 바뀌고 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Please tell me who sent the postcard to her. 두 문장 뽑게 준비됐죠? 그렇죠? 수민 두 문장 뽑으면 어떻게 돼? Please tell me 더하기 그렇죠. Who sent the card to her. 안 바뀌죠 순서가. 뭐가 뭐인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기 때문에 누가 보냈니? Who sent the card to her. 안 바뀌죠 이거. 그 다음에 너는 그것이 뭐 그러면 기태
Do you have an idea? 더하기? 네. Whose bag it is? Is it? Whose bag is it? 뭐라고? 둘 다 됐단 말이야? 아, whose bag it is? 어, 명인 생각을. Do you have any idea, 더하기? 어? Whose bag it is? 그쵸? 그래서 니는 둘 다 지금 나한테 딱 봐면 두 대, 세 대 정립됐대요. 어? 당연히 whose bag is it? 이지 뭔 whose bag it is야? 어? whose 여러분들 이건 배웠어. whose bag is it? 물으면 그건 내 거다 라는 대답. It is my bag. 중2 때 했던 거잖아. 어? 이게 궁금해. 그러면 이거 같이 가야지. 어? whose bag is it? 에? 뭐가 뭐를 이루고 있다고?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고. 됐습니까? 진짜 알겠지? 그렇죠. 쉽죠, 이제. 오케이. 그 다음, 칼질하긴 해요. 누구는? 그렇죠. 너는 무엇을 슈퍼마켓이 어디에 있는지라 는 것을 뭐 해줄 수 있나요?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해줄 수 있나요? 말해줄 수 있나요? 그렇죠. 이거 can you tell me죠, can you tell m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지훈이 생각이 어떻게 돼? 왜 자꾸 저래요? 왜? 어, 미안.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왜? Where? 슈퍼마켓을 잘 써야 되겠네. 슈퍼마켓. 이건 뭐? 이지. 이지. Do you know? Can you tell me where 슈퍼마켓? 끝에는 온점이야, 물음표야. 아니. Can you tell me where 슈퍼마켓 is?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무엇을 네가 몇 살인지라 는 것을 뭐 하고 싶어? 알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수민이 생각은 I'd like to know. How old you are. 끝에는 본점. 초룡의 채점. 다 맞았어? 그래서 넌 나한테 만든 거지. 1번. 2번. 어? 2번 어떻게 고칠까? 아잖아. 1번이 틀렸지. 텐트 치다가 뭐였더라? 텐트 치다. 어, 슈퍼마켓. 됐어? 뭐 어를 쓰면 이 사람은 여기 처음에 온 거고. 어? 자, 이거 안 만기려 봤자. 그럼 직접 물어볼까? 그거 어디 있니? 그렇죠. Where is it? 그러니까 이 문장은 can you tell me 더하기 where is it 한 거죠. 그럼 where is it 뭐 되면 돼? Where it is 되는 거잖아. Can you tell me where it is? 이 자리에 a supermarket. Can you tell me where a supermarket is? 여기 더를 넣으면 어색합니다. 더를 넣으면 무슨 뜻이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슈퍼마켓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요? 갑자기 치매 걸려갖고. 아, 그 슈퍼마켓은 아는데 위치를 까먹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슈퍼마켓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처음 얘기하는 슈퍼마켓이기 때문에 이거 뭐야, 그래머 타파 1 할 때 관사라는 거 했는데요. 어를 어떨 때 쓰고 더를 어떨 때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더는 뭐 축약해서 얘기하면 특별할 때 쓰는 거잖아. 뭐 특별한 거는 일단 첫 번째 나도 알고 있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거 얘기할 때 더 쓴다. 그래서 내가 기태한테 Hey, 기태 Please open the door.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너 어떡할래? 어느 문? 니네 집에 가서 니네 집 문 열어? 그럼 당연히 넌 어느 문을 열 거야?
어? 네 남 때문에 이렇게 여는 거야? 그럼 뭐? 어느 문이 여는데? 어? 저 문을 열겠지. 그래서 더 도어라고. 오픈 어 도어가 아니고 그래서 더 도어 그때 쓰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 저 대화에 처음 등장한 슈퍼마켓이죠. 나머지 잘했습니다. How old are you? I'd like to know, doggy. How old are you? 하니까 I'd like to know how old you are. 됐고요.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doggy? 아까도 얘기했지. Can you tell me, doggy? Where is it?를 합치니까 Can you tell me where it is?가 됐습니다. 자, 간접의 부분 어려우면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있습니다. 주어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그거 먼저 생각한 다음에 아까 이거를 뭐 어려우니까 where is it 결국 그거 어딨어 where is it where is it 뭐든 되겠다 where it is 되면 되겠다 이 자리에 가, 뭐 거기에 해당되는 거 어 슈퍼마켓 집어 넣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좀 쉬다가 할까 아니면 바로 하고 그냥 끝낼까? 7시 6분이니까 빨리 9분을 쉬자? 아니 그냥 왜 9분 쉬고 뭐 빨리 해버릴까요? 오케이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때 그리고 숙제가 없잖아 저 눈치는 졸라 빨라야 돼 Do you imagine 더하기 what will he do죠 그럼 합치면 뭐 여기 기태 생각은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많이 돼? 아 그렇구나 나 이거 숙제인 줄 알았네 그래서 숙제 수업하면 되겠네요. 자, 82는 이제 그거 워크북 해야 되는 거 알죠? 문제까지 풀었으니까 아~ 82에서는 워크북 푸시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는 인터뷰 가드부터 지문 내리지 마세요. 맞아, 이거. 저 이렇게 욕하는데 어떻게 때리지 무거워서. 자,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는 간접 의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 뭐, think, believe, imagine, suppose, guess 등이 주절의 동사로 쓰일 때는, 주절의 동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여기에 문장 전체에 문법을 쓸 거냐, 원점을 쓸 거냐를 결정하는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뜻이 변하지 않는 부분을 보고 또 주절이라고 했죠. 왜, 이 부분을 주절인데 왜 주절인지 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라는 문장하고, when will they come? When will they come? 그들이 언제 올까죠? 그건 너는 생각하니 그들은 언제 올 것이니 합치면 너는 그들이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하니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대로 따져보면 Do you think? 그 다음에 When will they come? 이 will이 이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정보로는 Do you think when they will come?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think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할 when이 어디로 가버렸다? 문장 제일 앞으로 가서 when do you think? 언제라고 생각하니? will they come이 뭐가 되고 있다? they will come이 되고 있단 얘기예요 기태 포커스 82에서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뭐야? do you think when they will come이 아니고 뭐다? do you think when they will come이 아니고 when do you think They will come. 자, 네가 지금까지 배운 건 when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응? Do you think that when will they come? will 이거 방금 뭐야? 지금까지 배운 시즌. Do you think when they will come? 하면 된다고 배웠어, 지금까지. 그쵸? 근데 이게 뭐였다? when이 어디로 가버렸다? 문장이 제일 앞에. when do you think they will come? 됐습니까? Do you guess? 넌 뭐하니? 넌 추측하니 더하기 who will win the game 누가 게임에 승리할까 합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do you guess who will win the game 누가 이길까 이거 끊을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끊으면 언제 그들이 올 것이니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죠 근데 얘는 끊으면 누가 이길 거니 의문사가 주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그냥 요것만 없애면 되지 그렇잖아. 그래서 do you guess who will win the game? 이거였잖아. 근데 who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 Who do you guess will win the game?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아, 이겼다. 아. 여기 원래 who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안 놔두면 이런 거 안 나. 아, 이게 수축.
자, 그래서 안 헤어질 거 뻔합니다. 그렇죠. TV 나는 지금 여기서 TVISG로 나는 내가 외울 수 있는 건 사실 TVGSI인데 TVGSI로 여러분 할 줄 모르겠어요. TVGSI 이 순서로 만드는데 책에 대표되어 있네요. TVGSI 오, 와우. 여기 공부할 준비가 되겠네요. 하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TVGSI 됐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내용 길이는 짧은데요. 그렇죠. 이 과학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 길이는 짧은데 문제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단계는 같아서 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뭐 수업은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이거 받았지? 니엘스 뱅커 어제 가져갔지? 예. 아 빨리 끝나네. 너 시험 다 쳤니? 응.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